안녕하세요. 16학번 연기예술 계열 양은영입니다. 저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오게 됐는데요. 제가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을 하면서 무대에도 많이 섰고 그러면서 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다가 이 학교를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액션 연기라는 수업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액션 연기 전공으로 들어와가지고 연기보다는 액션에 좀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를 바꿔서 연기예술로 들어갔습니다. 연극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인공도 하고 싶어지고 주인공을 하니까 연기가 더 좋아지고 저한테 가장 기억남는 거는 하이엔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사실 힘들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아닌 베트남 여자를 표현해야 하는 극이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연기도 아직 얼마 배운지도 않았는데 주인공도 해버리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했는데 동기들도 많이 도와주고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네,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원을 가게 된 계기는 교수님들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교수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하이엔이라는 그 작품이 저한테는 기쁨과 슬픔을 같이 준 작품인 것 같아요. 대학원 갈 때도 하이엔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이엔을 얘기했던 이유는 거창연극제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서울호수예술전문학교가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호서의 점 화이팅!